시장 전망과 전략 시간인데요. 두 가지 꼭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균형 표트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2년, 최근 2년 정도까지 계속 성장주만 강조를 거의 드렸어요. 가치주를 보실 시장이 오면 가치주를 보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성장주만 보세요 라는 말씀도 제가 두세 번 정도는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좀 균형 있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드디어 가치주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다 갈아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성장주도 가져가고 가치주도 가져가고 약간 투트랙, 굳이 이제 비율로 따진다면 성장주 6, 가치주 4, 요 정도로 밸런스 있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무서운 리스크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 이전에 제가 시황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듯이 한국은 밸류에이션 쪽으로 다른 나라보다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을 수 있지만 작년보다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도 실적 대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PBR 기준도 거의 1배 정도예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국내 증시는 좀 버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번 주나 이제 지난주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가 반등하고 성장주가 꺾이고 이런 흐름들이 보였지만 저는 성장주가 계속해서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섹터의 반등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가 무조건 세다, 가치주가 무조건 세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조금 균형 있게 가져가시는 전략. 그러니까 가치주의 기본은 뭐예요? 실적 대비 저평가, PER이 낮고 또 PBR이 낮고 이런 종목들. 기본적으로 가치주 섹터에 들어가죠. 굳이 따지면은 유통주나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좀 가치주에 들어갑니다. 한국전력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치주에 들어가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주, 통신주가 될 수도 있고 가치주와 성장주를 약간 균형 있게 가져가 보죠. 성장주 6, 가치주 4 이 정도의 밸런스로 보시면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할 매매예요. 시장 어려울 때는 나눠서 사세요. 매수도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눠서 하시고요. 매도도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눠서 하세요. 분할 매매를 하시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수익률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손실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는 큰 수익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 자산을 지키면서 적은 수익이라도 쌓아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 취하셔야 되는 매매 전략은 공격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방어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적은 수익이지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겠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매수 시점 분산하시고 매도 시점도 분산하시고 이렇게 분할 매매를 하셔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종목이라도 한 번에 매수하지는 마세요. 이거 1차 매수했는데 종목 날라가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감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키면서 확실하게 조금씩 쌓아가야 되는 시장이니까요. 이 부분 명심하시고 네, 분할 매매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앤런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화면을 통해서도 또 추가적인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간이 아쉽고 저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저와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 종목 관련, 업종 관련 정보들, 특히 저의 교육 자료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 강의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실력 쌓으시고 기관 외국인에 지지 않는 성공 투자하시기를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